깨끗하네요. 무좀도 없고. 새로운 증거물을 제출합니다. 피고인이 직접 플루코나졸을 처방받은 기록입니다. 피고인, 무좀약 왜 샀죠? 아내가 부탁한 겁니다. 예? 검사님, 항응고제가 뭔지 모르시죠? 혈전 때문에 인공 판막이 고장 날까봐 피 못 굳게 하는 약이에요. 피가 안 굳으니까 툭하면 멍들고 넘어지기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. 그러니까 밖을 다니겠어요. 제가 다 대신해 줬습니다. 무좀약 와이프가 시킨 대로 사다 준 거밖에 없습니다. 처방전 대리 발급이 살인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게 말이 돼요? 먹으면 죽는 약을 부탁했다고요? 여기 처방전 위조했죠. 피해자 죽으라고 독약 준 거잖아요. 거짓말하지 마세요. 거짓말이라뇨? 검사님이야말로 심증 추정 말고 증거 있습니까? 그만하세요. 두 분 앞으로 좀 오시죠. 검사님, 준비가 너무 미흡한 거 아닙니까? 재판장님, 시간 좀만 더 주십시오. 이거 제가 밝힐 수 있습니다. 그 사이에 뭐 공소장 변경이라도 하려고요? 살인 빼고? 이거 괜한 시간 남기면 안 될 겁니다. 재판장님, 저 살인죄로 기소한 겁니다. 그 공소 사실엔 절대 변경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자리로 돌아들 가세요. 본 공판은 3일 뒤에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재판장님. 단, 다음 공판에서 공소 사실이 유지될 수 있는 수사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면 바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.